말리도 스크래치 못지않게 구두쇠로 살다 간 사람이었어. 날 자세히 보게. 그러고 보니 말리는 온통 쇠사슬에 몸이 묶여있었어. 자네, 왜 그런 쇠사슬을 몸에 감고 있는 겐가? 내가 불쌍한 이웃은 나몰라라 하고 평생 구두쇠로 살다 죽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네. 에? 무슨 소리? 그런데 왜 지금 나한테 나타난 겐가? 이 사람아, 나처럼 되지 말라고 충고해주기 위해서야. 곧 자네에게 세 명의 유령이 찾아올 걸세. 세 명의 유령이? 그래, 유령들이 하는 말을 잘 듣게. 그리고 더 듣기 전에 자네의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. 이렇게 말하고 말리는 사라져버렸어.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? 스크루지는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머리를 흔들어 보았지. 잠시 뒤 머리가 하얀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. 누구시오? 난 과거의 유령입니다. 날 따라오세요. 깜짝 놀란 스크루지는 유령을 고분고분 따라갔어. 유령은 스크루지를 젊은 시절로 데리고 갔어. 어느 청년이 한 아가씨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. 많이 낯익은 장소였지. 스크루지, 당신은 변했어요. 오직 돈밖에 몰라요. 저보다 돈을 우선으로 한다고요.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. 아가씨는 울면서 뛰어갔어. 그 아가씨는 스크루지의 첫사랑이었지. 스크루지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지만 스크루지가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로 변해서 결국 스크루지를 떠나갔어. 그만! 그만 보고 싶어요!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까? 스크루지는 얼굴을 가렸어. 자, 얼굴에서 손을 떼고 다음을 잘 보세요. 하지만 유령은 억지로 다음 장면을 보게 했지. 이번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어느 집 거실에 와 있었어. 벽난로 곁에는 행복한 노부부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. 자세히 보니 그 부인은 조금 전에 바로 그 아가씨였어. 부인의 남편이 말했어. 여보, 오늘 당신 옛 친구 스크루지 씨 소식을 들었어. 그래요? 어떻게 살고 있대요? 가족도 없이 혼자 일만 하면서 산다더군. 하나 있던 친구마저 얼마 전에 죽었고. 얼마나 구두쇠인지 거지들도 그 사람한테는 구걸을 안 한대. 아유, 가위 없은 사람. 스크루지는 너무나 비참해서 눈을 감았어. 그러고는 아랫입술을 꽉 물었지.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어. 그러자 과거의 유령은 사라지고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.